동양의 진주 홍콩. 1840년에 발생한 아편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한 후 155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홍콩은 동양의 정신과 서양의 문물이 함께 숨쉬는 용광로인데요. 1997년 난징 조약이 종료되면서 중국으로 주권이 이양됐습니다. 중국은 한 국가에 두 개의 체제가 존재한다는 뜻의 일국양제를 표방하며 중국 본토에는 사회주의를, 홍콩에는 자본주의를 유지했는데요. 홍콩 사태로 홍콩의 경제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시티 등 9개 해외투자은행이 전망한 2019년 6월 경제성장률은 2.4%로 양호했는데요.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1%에 불과합니다. 무엇이 홍콩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직접적인 원인은 20대 연인의 치정사건이었습니다. 2018년 2월 홍콩인 남성 찬퉁카이가 여자친구와 대만으로 여행을 떠났는데요. 찬퉁카이가 말다툼 끝에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합니다. 찬퉁카이는 시신을 공원에 유기하고 홍콩으로 돌아오는데요. 홍콩 경찰이 찬퉁카이를 체포했지만 홍콩 영토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었고 대만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대만에서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홍콩 정부가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범죄인 인도법, 일명 송환법을 추진하는데요. 송환법이 적용되는 국가에 대만뿐 아니라 중국이 포함되자 홍콩 시민들이 크게 반발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홍콩의 반중 인사들에게 반분열 국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본토 송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퉁카이 사건이 나비 효과가 되어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홍콩 사태는 찬퉁카이 사건 말고도 정치, 경제, 사회 문제의 다양한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캐리 람이 맡고 있는 행정장관은 홍콩의 행정수반이자 최고 책임자입니다. 홍콩의 행정장관은 선거위원회를 통해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고 있는데요. 시위대는 직접 보통선거를 통한 선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경제 상황도 홍콩 사태를 부추겼습니다. 소득 분배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가 2016년 최고치를 기록했고 홍콩의 부동산 가격은 2003년 이후에 평균 300% 증가하여 런던의 3배, 뉴욕의 4배에 달합니다. 여기에 홍콩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본토 중국인들이 무분별하게 원정 출산을 하고 공공장소 매너를 어기자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